오늘은 처음으로 헤루즈라는 캠핑장을 가기로 했어요. 배 왜 아파? 여기는 태안둘레길 캠핑장입니다. 스트 자리가 경치가 좋았지만 예약을 못했어요. 동생이랑 물피하기 놀이를 했어요. 놀이 정말 예쁘네요. 사진도 멋있죠? 제가 헤루즈를 할 때 입은 옷입니다. 신기한 모양이에요. 밟으면 물을 쏴요. 아빠도 입었어, 아빠. 어. 아빠는 두 마리나 여기. 포크가 잡아! 자기가 잡으면 되지 자꾸 저를 부르네요. 바위 밑에. 동생은 자꾸 어디를 보는 걸까요? 아니 여기 여기 여기. 포크 두 마리가 있어. 응, 포크 두 마리가 있는데 어느 걸 잡아야 돼? 두 개 다 잡아. 응. 사람의 손은 두 개요. 으자자, 여기 있다. 그만 불러! 직접 잡은 게로 라면 해 먹었어요. 맛있었어요. 구멍이 보는 곳마다 있어요. 네, 뽀뽀뽀에서 내가 봤는데 소금 같은 걸 넣으면은 쑥 하고 내미는 애가 있대, 얼굴에. 근데 그것도 정말 먹을 수 있대. 근데 그거는 구멍 안에 맛소금을 뿌려야만 나온대, 아빠. 이거 몇 살이야? 다섯 살이야. 다섯 살인데 그렇게 똑똑해? 아이고, 어머나. 굴캐는 분들에게 똑똑하다고 제 동생이 칭찬받았어요. 우리 엄청 많이 잡아서 집에서 된장국도 끓여 먹었어요.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안녕! 쿠키 영상!